경신 범부장 맹자왈배기는 모불시약색하며 이불청악성하느니라. 맹자만장화 증주 악색은 비례지색이요, 악성은 비례지성이라. 맹자가 말했습니다. 애기는 눈으로는 아주 나쁜 그 색, 좋지 않은 악한 색깔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그 나쁜 소리, 악한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증주입니다. 악색은 얘가 아닌 색깔이고, 얘가 아닌 색깔이고, 또 악성은, 나쁜 소리는 얘가 아닌 소리이다. 맹자 만장하근에 있는, 답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유위무성제르니 자왈여득이는 이보아 왈유담대멸명자니행불유갱하야 비공사얻은미상지어 언지실량이다. 노노 옹냐 집설 주자왈 자유는 공자 제자니 성언이요 명언이라. 무성은 노하읍이라 담대는 성이요 멸명은 명이요 자는 자우라 경은 로지소이 체자라 공사는 여음사독법 지류라 보류후경이면 즉동필 이정하야 이무견소용 속기의를 가지요 비공사거든 불견읍제면 즉국 즉기유이자 수하야 임 무왕기순지사를 박연의니라. 자유가 무성의 읍제가 되었는데 그 공자가 묻기를 너는 인재를 얻었느냐 하자 대답하기를 담대는 성이고 멸명은 이름이죠. 그래서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다닐 때에는 지름길로 가지 않으며 또 공적인 사무가 아니면은 저의 방에 온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를 달았네요. 말했습니다. 자유는 공자의 제자고, 성은 언이고, 또 명도 언이네요. 명은 언이다. 그리고 무성은 노나라의 작은 골입니다. 노나라 희야에 있는 작은 골입니다. 담대는 성이고, 또 멸명은 이름이며, 자는 좌우입니다. 경은 그 지름길 경자지요. 길이 작으면서 빨리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그 향음 그리고 주례와 향음 주례와 또 향사례 고향 시골에서 활을 쏘는 그 예와 그리고
글을 읽는 법, 이런 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름길로 다니지 않으면은 그 행동을 반드시 올바르게 하여 그 작은 이익을 보거나 또 빨리 이루려는 뜻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또 공적인 일이 아닐 경우 업자를 만나지 않는다면은 그 지조를 지킴이 있어서 그 자신을 굽혀 남을 따르는 그런 사사로운 마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시작연 공자로 족불이응하며 겨치 불살하야 방장 불서가더니 위처지난해 추리문패은을 호갈 차에 유경이라 한데 자고할 오문지하니 군자 불경이라 호라 왈차에 유두라 한데 자고할 오문지하니 군자 불두라 호라 유간이요 사자지하야 문개이출하니라 불이응은 위의 인동행에 불천기영야라 개집은 집중초출야요 방장은 초목초생야라 두는 공극야라 육아는 소경야라 주자왈 불경불두는 난평시엔 가야은이와 야규도 한난이면 여하수차하야 이잔기구리오 관성인미복과송하면 각연의니라 처번위군명이라 나는 위첩이병거부시하라. 고시는 공자를 갖다가 만나본 이후로 발로는 남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으며 또 겨울잠에서 깬 갱칩할 때 칩자류 개구리 칩자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 처음 나온 그 벌레를 죽이지 않았으며 또 지금 막 자라나는 초목을 꺾지 않았습니다. 위나라 임금 첩의 난에 성문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닫혀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에 지름길이 있다 하고 가르쳐 줬네요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고는 말하기를 나는 들으니 군자는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구멍이 있다고 하자 또 자고는 말하기를 나는 들었다. 그런데 군자는 구멍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고 또 거절로 했습니다.
조금 뒤에 요간 잠시 후에 그 사자가 이르러서 와서 문이 열리자 문을 열자 나왔다고 한 것입니다. 가의 제자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석을 보겠습니다. 불이형은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것은 나 다른 사람과 동행할 때 그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개칩은 겨울 그 잠을 자던 벌레가 깨어나서 처음 나오는 것이다. 우수갱칩 할 때, 그 겨울잠을 자다가 봄이 되면 나오는 벌레들이죠. 그리고 방장은 초목이 막 자라나는 그런 것이고요. 두는 초목이 막 처음 자라는 것이고, 두는 구멍두자지요. 그래서 또 클공자도 되고 구멍공도 되고, 그건 틈극자가 되죠. 그래서 큰 구멍이 되고, 유하는 잠깐입니다. 소경, 잠깐냐고입니다. 주자가 말했습니다. 지름길로 가지 않고 구멍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평안할 때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에 도적이나 또 전쟁이 있을 경우, 환란이 있을 경우, 어찌 이를 갖다가 지켜서, 응? 그 자신을 갖다가 자신의 몸을 죽일 수 있겠는가? 성인이죠. 공자가 그 반복해서 변복해서 송나라를 지나갔던 것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주인데요. 정주를 뺐네요. 첩은 나라의 임금입니다. 위나라의 임금입니다. 임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는 첩이, 위나라 임금 첩이 군대로 병사죠. 군대로 아버지, 그 자기 아버지의 입국을 갖다가 막았을 그 모독에 거절해서 막았죠. 막을 때를 말한 것입니다. 남용이 삼복백규을 공자이기 형지자로 처지하시니라. 주자와 남용은 공자 제자라. 그 남궁하니 명도요 우명과리요 자자용이요 시경숙이라. 시대하 억지편왈 백규지점은 상가마야은이와 사은지점은 불가비하라니 남용이일 삼복차은이라. 사견가의하니 계심유의어근은야라. 차는 방유도의 소이불패요 왕무도의 소이면화라. 고로 공자이 형자 처지라시니라. 남용이 백규의 시를 갖다가 날마다 그세 번을 반복해서 외우자. 공자가 그 형의 딸을 그 남용에게 시집을 보내줬습니다. 그 처로 삼게 하였습니다. 주자가 줄을 달았습니다. 남용은 공자의 제자로 또 남궁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름은 도이고 또 다른 이름은 과리네요. 또 다른 이름이 두 개입니다. 도와 과리입니다.
그리고 자는 자용이요, 시호는 경숙입니다. 이 시경 대아의 대아 억지편에 이르기를 말하기를 백규 신옥의 흰옥의 T입니다. T점자입니다. 옥에 T할 때 T점자인데 T는 오히려 그것을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이 말의 흠은 말을 한 것의 흠은 없앨 수 없다. 한번 뱉은 말, 한번 잘못한 말, 그 잘 하다가 하나 잘못한 말, 그것이 티가 된다고 하네요. 그 말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용이 하루는 하루에 세 번을 갖다가 반복해서 그 이 말을 갖다가 외운 것은 사실 외운 것은 사실이 그 공자 가의에 보입니다. 보이니 그 말을 갖다가 상가하고 말을 상가하는 데에 그것을 깊이 뜻을 두고 둔 것입니다. 이것이 남용이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림을 피한다. 버림을 받지 않으며 나라에 도가 없으면 화를 면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공자의 형의 딸을 그 남용에게 시집 보낸 것입니다. 자로는 무숙낙이러라 주자왈숙은 유야니 유숙은 지숙이니 급어처는 나야 불육이나 야라. 자로는 무승낙했네요. 승낙한 것을 허락하거나 승낙한 것을 절대 묵혀둔 적이 없었습니다.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주자가 말하기를 숙은 잘 숙자죠. 묵혀둔다는 뜻입니다. 묵혀둔다는 뜻이고 또 그 원망을 묵혀둔다는 원망을 묵혀둔다의 그 숙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을 실천하는데 급해서 바빠서 그 승낙한 것을 갖다가 묵혀두지 않는 것이네요. 말에 실천하는 게 급해서 그 말을 승낙한 그 말을 묵혀두지 않는다. 그래서 대답만 해놔놓고 다음에 술 한잔 합시다. 그럴 때 예 해놔놓고 또는 술 한잔 하자고 자기가 꺼내놓고 깜깜 소식인 그런 친구들도 많지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허락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뭔가를 약속을 받아서 승낙을 했으면은 묵혀두지 않고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데 급했다는, 빠르게 실천을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자와 루이 폐온포하야 여이 호맥자로 입이 불치자는 기우야 여인저 노노자한 집설 주자왈 패는 괴야요 는 시저야요 포는 의유작자야니 깨의지 천자라 호맥은 이 호맥지 비위구하니 의지귀자라 자로지지어차니 증능불리
빈부동기심하야 이가 이지르도이라. 고로 부자 칭지하시니라.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해진 솜옷을 입고 또 여우나 담비 가죽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중류 즉 자로일 뿐이다. 예, 유 한자만 썼는데 중류의 유 자로입니다. 예. 공주자가 말했습니다. 폐는 해진다는 뜻, 이제 무너진다는 뜻, 해진다는 뜻이고, 또 옷은 삼으로 만든 솜옷이죠. 사무나 모시로 만든 솜이고, 포는 옷에다가 그 솜을 갖다가 넣은 것입니다. 솜을 넣은 것이니, 그 옴포는 옷 중에서, 좋지 않은 것, 천한 것이다. 그리고 호맥은, 여우나 담비, 여우호 담비맥, 담비의 그 가죽으로서 갓옷을 만든 것이니 옷 중에서도 아주 귀한 것이니라. 그래서 자로의 뜻이 즉 이와 같다면 가난하고 부유함으로 그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 도에 나아가는 수 있다. 도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가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